여섯 번째 편지. 항해 4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13년 4개월 후. 오랜만이야. 아니, 오랜만인지 당신은 모르겠구나. 편지 못 받았다고 들었어. 수신자가 자고 있대. 그 대신 오는 편지는 차곡차곡 보관해 놨다가 깨어나면 한꺼번에 준대. 선장이 일처리 깔끔하더라고. 배 잘 탔더라. 지구에 돌아왔어. 10년보다는 좀 더 일찍 왔어. 급하게 떠났더니 부족한 거 천지라 다들 아우성이었거든. 나도 사람들 시위할 때 끼어서 같이 했어. 집이며 통장이며 직장 같은 게 다 걱정이 됐으니까. 서류를 하도 많이 준비해놔서 정리하기도 힘들었어. 신분 증명, 거주지 증명,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 청구 소송. 누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썼다면 회수할 수 있는 서류도 다 준비했어. 선장은 미적거렸어. 실은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 지금 생각해보면 승무원들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결국 6년째 회항했어. 우리 입장에서는 두 달 만이었지만. 지구가 가까워지면서 이상하다는 기분이 들었어. 우리나라가 보이지 않았거든. 나중에야 그건 빛이 없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어. 원래 밤에 한국은 금가루를 뿌린 것처럼 반짝였는데 어두웠어. 마치 아무도 불을 켜지 않은 것처럼. 아무도 없는 것처럼. 착륙할 때 크게 흔들렸어. 가뜩이나 사나워진 승객들이 항해하는데 선장이 도로가 튀어나와 있다고 했어. 무슨 헛소리냐면서 내렸는데 정말 튀어나와 있는 거야. 아니, 뒤틀려 있었어. 뒤틀려 땅이 드러난 자리마다 풀이 무성하게 덮여 있었어. 항구 표지판은 꺾이고 녹슬어 있었지.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아서 걸어서 대합실로 가는데 길이 질고 진흙투성이었어. 관리가 이 모양이냐고 누가 투덜거렸어. 대합실은 비어 있었어. 안은 먼지로 흑색이었고 내려앉은 바닥에는 물이 차 있었지. 썩은 웅덩이에는 물풀이 자라고 있었고 벌레들이 알을 까서 자욱했어. 면세점이 어디 있냐며 뒤에서 소리치던 아주머니가 입을 다물었어. 문득 전에 했던 생각이 났어. 시간을 넘는 건 공간을 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갑자기 깨달았어.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내가 떠났을 때 집은 사라졌으니까. 과거의 어느 시간대에 남겨졌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다들 여행 가방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는데 내 바로 앞에서 누가 픽 넘어지는 거야. 난 뭐 걸릴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넘어지나 했어. 다들 나처럼 그냥 보고 있었지. 웅덩이에 붉은 게 번질 때까지. 두 번째 사람이 또 픽 쓰러질 때까지. 아우성과 비명 속에서 시간은 슬로우 비디오처럼 느리게 갔고
또 때로는 보고 들을 새도 없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나는 도망치고 숨었고 사람을 밀치고 발로 찼어. 정신이 든 뒤에도 정신이 없었어. 조용해진 뒤에도 한참이 지나서야 기어 나왔는데 사방 천지가 시체였어. 다치지 않은 사람은 다친 사람을 도와주라는 말에 따라 유령처럼 쓸려 다녔어. 수분 그림을 찾던 아주머니는 내가 붕대를 가는 사이에 죽었어. 붕대 감는 내내 아우성이었어. 조용해지고 보니 죽어있더라고. 저번처럼 총전 사람들이 우리를 모아놓고 설교를 했어. 주장하기로는 자기들이 안 왔으면 우린 다 죽었대. 뭐 그런가 보다 했어. 과거에서 온 놈들은 뭐 아는 게 없다고 화를 냈어. 그 사람들 말이 자기들은 자경단인데 시간 여행자를 노리는 도적대들이 항구를 배회하니 다신 오지 말라는 거야. 우리 보고 운이 좋다고 했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과거에서 오는 바보들을 지켜주는 건 자기들 뿐이래. 그러면서 우리 가방이며 배를 뒤져 싸그리 가져갔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 남겨달라고 애원하는 건 놓고 갔으니까. 나는 간신히 당신 주려던 노래반지 하나 건졌어. 진짜 보석 아니라고. 장난감이라고 눌러서 노래를 들려줬더니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겠어? 피식 웃고 이마에 툭 던지고 가더라. 내가 그 사람한테 말을 붙였어. 차마 예식장은 못 물어보고 5년 뒤에 오는 화물선이 있는데 그 배를 지켜달라고 더듬더듬 말했어. 그 사람이 날 힐끗 보더니 안 올 거라고 했어. 소식 들은 배들은 다 훼손했다는 거야. 아내가 자고 있어서 못 들을 거라고 했더니 왜 자고 있느냐며 가버리는 거야. 선장과 승무원은 다른 별로 간다고 했어. 나는 5년 뒤에 이 항구에 와야 한다고 했어. 신부가 오고 있다고. 예식장도 잡아놨다고 했지. 친구들한테 사은품도 벌써 돌렸다고. 내가 불쌍해 보였나 봐. 배 안에서 작은 배 하나를 꺼내주더라. 한 20세기쯤에 만들었을 것 같은 배였어. 단순한 게 튼튼해. 선장이 그러더라. 이 배로는 다른 성계로 갈 수 없다고 했어. 이건 돛단배고 돛단배로 태평양을 건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내가 다른 성계에 갈 일이 없다고 했어. 아내가 오고 있는데까지만 말했는데 또 알았다면서 말을 끊더라고. 일곱 번째 편지. 항해 10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14년 2개월 후.
이제야 편지에서 미안해. 실은 편지 보내는 방법을 익히는데 오래 걸렸어. 처음엔 황당했는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인류 문명이 사라져도 편지를 보낼 수 있겠더라고. 처음에는 무작정 떠났어. 그러다 먹을 게 반 떨어지면 돌아왔어. 돌아와서는 가게를 뒤져서 통조림을 싸들고 올라갔어. 그 짓을 여러 번 했어. 믿어줘. 그때 정신 상태로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혹시나 해서 다른 나라에도 가봤어. 거기서 만난 사람이 내 배가 격추당하지 않은 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이래. 성간 여행이 시작된 게 100년이 안 되었는데 무슨 소린가 했어. 배가 하도 쪼그매서 배인지 몰라서 그랬을 거래.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거기서 밥통을 구했어. 원리는 3D 프린터 같은 건가 보던데 10년 전만 해도 없었던 거야. 흙이든 뭐든 담으면 분자 단위에서 분해하고 재조합해서 먹을 수 있는 개 사료 같은 게 나와. 밥통을 주면서 그 사람이 내가 1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아라고 했어. 안 그랬으면 다음 항해에 죽었을 거래. 무슨 생각으로 이 조그만 배를 타고 항해할 생각을 했냐는 거야. 아무 생각도 없었다니까 그럴 것 같았대. 그리고 이제 항해한 지 석 달이 지났어. 석 달이 지난 뒤에야 정신이 들었어. 정신이 드니까 내가 무슨 미친 짓을 했는지 알 것 같더라. 언젠가 방에서 한 발짝도 안 나오고 몇 달 살았던 적도 있다고 했었지? 이제 알 것 같아. 그건 혼자 산 것이 아니었어. 난 한 번도 혼자 살았던 적이 없어. 누군가는 내가 내놓은 쓰레기를 치워갖고 정화조를 비워주었어. 발전소를 돌리고 전기선을 연결하고 가스를 점검하고 물통을 갈고 하수관을 청소했어. 어느 집에선가 면을 삶고 그릇에 담아 배달하고 다시 그릇을 가져가 닦았어. 나는 한 번도 혼자 살았던 적이 없어. 내가 무슨 수로 혼자 살 수 있단 말이야. 그저 살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던 거야. 잠에서 깰 때마다 생각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죽을 거야. 오늘 죽지 않으면 내일 죽겠지. 사료는 더 이상 목구멍을 넘어가지도 않아. 먹을 때마다 토해. 돌아가야겠다고 살려달라고 벽을 두드리는데 지금은 돌아간다 해도 어차피 이만큼을 더 가야 해. 괜찮아. 괜찮아. 겨우 2년인걸. 나 때문에 내가 바보짓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위험한 시대로 오고 있는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 같은 일 당하면 어떡해.
여덟 번째 편지. 항해 2년 7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18년 9개월 후. 당신이 오기로 한 날에 맞춰 항구로 갔어. 도적단이든 자경단이든 오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그새 홍수가 한번 지나갔는지 항구는 크게 덮여 벌판이 돼 있었어. 흙 위로는 쑥이며 망초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 전에 동네에 홍수 났을 때 복구 빨리 안 해준다고 구청에 가서 항의했던 게 생각나더라. 항구 한가운데 실개천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동안은 펌프로 물을 바다로 빼고 있었던가 봐. 대합실은 덩굴 식물에 뒤덮여 작은 둔덕처럼 보였고 창은 그새 다 깨져나가고 없었어. 그 와중에도 5년 전에 우리가 버리고 간 과자 봉지며 밥 먹고 간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웃었어. 당신은 오지 않았어. 밤이 새도록 기다리고 다음 날에도 기다렸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 나는 들판에 누워 별이 뜨고 지는 것을 보았어. 지구가 별 바다를 흘러가는 것을 보았어. 엄청 큰 배에 타고 있다고 상상했어. 사실이기도 하고. 괜찮아. 나는 생각했어. 한 시간쯤 걸리는 거리라면 10분쯤 늦을 수도 있잖아. 10년 거리면 1년쯤 늦을 수도 있지. 정말로 1년을 기다린 건 아니야. 하지만 4개월 하고 3일을 기다렸어. 잠은 배에서 자고 밥통에 흙을 갈아 먹으며 살았어. 당신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왠지 슬프지 않더라. 기쁘지도 않았지만. 그저 담담했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어. 당신이 갈대잎 사이에서 나타나기라도 했다면, 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있나. 이상하니까 집에 갔다가 다시 와 했을 거야. 그런 뒤에 나는 떠났어. 사실 떠날 이유는 없었어. 더 이상 미래로 갈 이유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남아서 뭘 해야 할지도 알 수가 없었어. 오염이 사라지고 사람이 살만해진 미래로 가자고 생각했어. 그 뒤는 생각하지 않았어. 생각할 만한 마음이 없었어. 여기가 아니라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했어. 이 모든 것을 떠올리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당신을 포함해서. 아홉 번째 편지. 항해 4년 7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아마도
74년 후. 오랫동안 편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저번에 편지 보냈을 때 내 상태가 좀 그랬잖아. 당신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어.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게 더 맞을 거야. 종종 자신만의 망상으로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때로는 다른 종류의 망상으로 찔찔 울기도 했어. 당신이 내게 편지를 보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지금도 한메일 같은 걸 쓰고 있다면 말이야. 다음 순간에는 왜 보내지 않느냐고 혼자 성질을 냈어. 내 편지를 한 번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 다음 순간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성질을 냈어. 그러다가는 또 찔찔 짰어. 고백할게. 한동안 막 살았어. 그러다 몹시 아팠어. 뭔가 입으로 들어가면 전부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쏟아졌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 고열에 시달리다가 몸이 좀 회복된 뒤에야 내가 빛의 속도로 날고 있었다는 것이 떠올랐어. 얼마나 기절해 있었던 걸까? 한 시간? 하루? 한 달? 1년? 밖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거지? 풍경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 선장이 주고 간 시계를 흔들었는데 지랄맞게 태엽을 안 감았다고 그새 멈춰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시간을 넘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 속도를 줄이고 세상이 시야에 들어오자 불길한 예감이 공포로 변했어. 지구는 달처럼 보였어. 검고 울퉁불퉁하고 생명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가까이 간 뒤에야 검고 울퉁불퉁해 보였던 것이 검은 구름이라는 걸 깨달았어. 지구 표면이 전부 먹구름에 덮여 있었어. 어디에 내려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 시커먼 것이 그저 돌고 있었을 뿐이니까. 전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직 만들어만 두고 쓰지 않은 어떤 폭탄은 쟤를 성층권까지 날리는데 거기 올라간 쟤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떨어지지 않은 채로 지구를 뒤덮여버린다고. 아니면 그새 소행성 같은 게 부딪혔을지도 몰라. 그럼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들었어. 그게 아니면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이런 걸 보고 있는 걸까? 항구에 내렸어. 대규권을 뚫고 내려가니 지형이 보이더라. 그대로 떠날 생각도 있었지만 너무 많은 상상이 머리를 괴롭혀서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배가 내린 흔적이 있었어. 배 모양으로 눈이 녹아 있는 거야. 녹았다기보다는 눌려서
그릇 같은 얼음 지형이 만들어져 있더라. 눈바람이 몰아쳐서 빠르게 그 위를 덮고 있었어. 이 배는 온 지 얼마 안 된 거야. 몇 주 전, 며칠 전, 혹은 조금 전. 나는 미친 사람처럼 눈을 헤집으며 어디로 가려고 했어. 발이 빠지고 눈에 가로막혀 넘어졌어. 당신 이름을 목 놓아 불렀는데 눈보라가 몰아쳐 들리는 것이 없었어. 침침한 안개 너머로 마천루가 유령처럼 늘어서 있었어. 그게 당신 배라는 보장은 없었어. 당신 배가 아니라는 보장도 없지. 정신없이 배에 다시 올라와서 지금 편지를 써. 10년 뒤 이 시간에 다시 항구로 올게. 받는 위치와 시간을 보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이 편지를 받으면 항구로 와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열 번째 편지. 항해 6년 7개월째. 지구 시간으로 어쩌면 84년 후. 당신은 오지 않았어. 대신 잊고 있던 배가 왔어. 내 편지를 받고 왔나 봐. 내가 처음에 탔던 배 있잖아. 작은 도시나 다름없다고 했던, 카페도 놀이공원도 있던 배. 사람들은 내가 내릴 때부터 화나 있었어. 아마 아무도 누가 그런 조각배를 타고 그것도 혼자서 여기까지 왔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나 봐. 여기라는 건 장소 말고 시간 말이야. 틀림없이 라면이며 냉동고기 같은 걸 잔뜩 실은 대형 마트 같은 배가 올 줄 알았나 봐. 사람들이 나를 끌어내었고 배를 뒤집어 엎었어. 부품을 떼어내고 전선을 뜯고 계기판이며 서랍이며 다 뜯어내서 눈밭에 내던졌어. 내가 말리려 하니까 두들기더라. 감방에서 선장을 다시 만났어. 왜 그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것 같다던 사람 있잖아. 맞는 시대를 찾아낸 것 같았어. 사바나 한가운데서 생존한 늙은 사자처럼 보였어. 기름져 있었고 불편한 확신에 차 있었어. 제 생존에 신의 섭리 같은 걸 부여한 눈매였어. 나더러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냐고 해서 답을 안 했다가 목을 졸렸어. 그러다 놔줬는데 사람의 생사가 제 손에 있는 것이 만족스러워 견딜 수 없는 얼굴이었어. 그 사람은 날 풀어줬고 배 안을 돌아다니게 됐어. 권력을 쓴 거니까 죽이는 거나 쾌감은 다를 게 없었을 거야. 치료를 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으로 머물렀어. 선의한테 가서 붕대 좀 감아달라고 하니까 황당해하면서도 해주더라. 해줄 것 같았어. 얻을 게 있어서 나를 팬 게 아니었으니까.
나도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누구에게든 무슨 짓이든 했을지도 몰라. 사람들이 펭귄처럼 열을 지어 해안가로 그물을 치러 오가는 동안 나는 내 배로 돌아갔어. 내던진 것들을 다 모아서 새로 만들기 시작했어. 해가 나서 다행이지 그대로 얼어붙었다면 모두 화석이 되었을 거야. 나중에는 구경꾼들이 모였어. 모자란 부속품을 갖다 주기도 했어. 부속품이 없을 땐 재료 이름을 댔어. 단추나 장난감에 들어있는 것들도 받아서 야금했어. 그런 사람들 중엔 날 기절할 때까지 팬 사람도 있었어. 서로 아무 말도 안 했어. 입장이 반대였으면 나도 패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 잘 보이려고 아마 온 힘을 다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배에 식량을 다 채운 뒤에는 나도 내 배에 올랐어. 문을 닫을 때 왜 같이 가지 그러느냐는 당신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 나는 선장이 내 편지를 다 훔쳐봤다고 했어. 그래서 같이 못 가겠다고 했어.